마음을 주기 전에 그 사람은 그냥 사람일 뿐입니다. 그렇지만 마음을 주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은 사랑이 되죠. 사람과 사랑 글자를 나란히 두고 보면 참 비슷하게 생겼습니다. 미음과 이응 받침 하나밖에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요. 그래서 이런 상상도 해봅니다. 미음처럼 네모난 마음을 이응처럼 동그랗게 만드는 것이 사랑일지 모르겠다고. 미음처럼 각이 진 귀퉁이들을 이응처럼 동그랗게 다듬어 주는 것이 사랑일지 모르겠다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.